별의별 이야기가 다 모이는 곳 별별 다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웰컴 웰컴. 이거는 광주라이.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잠깐 보니까 지금 저 의자가 또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오~ 오~ 뭐야? 뭐야? 또 있는데? 어머머머! 안녕하세요. 비콜 댄서스의 워킹 댄서 마리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콜 댄서스 힙합 댄서 프레쉬라고 합니다. 언니와 함께 저희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신선하다. 아니 근데 오늘 나오시려고 집에다가 뼈를 두고 나오셨나봐. 아니 웬 연체동물 두 분이 나오시는 줄.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 배틀라인업을 하고 있는 비콜 댄서스의 프레쉬 맥이 프레쉬 맥이입니다. 이거 춤꾼들 사이에서 맞아요. 굉장히 유명한 대회입니다. 맞아요. 네. 엄청 커져가지고 이 행사 자체가 대회가 이렇게까지 커졌군요. 네. 저 오천 씨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잘해. 아 진짜 춤 추시는 분들은 타고나신 것 같아요. 너무 잘 춰. 저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죠? 저희는 지금 베트남 다낭 가고 있어요. IFJM은 진짜 세계적인 대회 중에 하나여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주최자가 아니라 참가자로서 참여해보려고. 와 그럼 세계 각국에서 모이는 거잖아요. 네. 55개국에서 모여가지고 저게 커진 거예요 대회가? 네 점점 커진 게 대박이네요. 야 해외에서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저희도 그렇다고 느껴보는데 저희 라인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걸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같이 가는 사람. 같이 가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히든. 오, 예스. 와, 어떻게 그래? 저희 라인업에 엄청난 조회수와 좋아요 수를 기록을 해줬는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덕분에 너무 좋은 경험을 했고요. 라인업 최고! 라인업 최고! 다음 라인업도 꼭 와주실 거 잘할게요. 귀여워. 근데 무대 아래에서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이세요. 맞아요. 진짜. 모든 댄서들이 다 그러세요. 아 그래요? 아 너무 반전이다. 아니 보니까 네. 멤버들이 춤으로만 뽑은 게 아니네요. 이거 안 예쁘면 못 들어가요? 나는 안 되겠네. 간다. 좋다. 날씨도 좋네요. 날씨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여기가 바로 엑스포. 행사장이 엄청 크네요. 진짜 규모가 꽤 크네요. 국제 대회니까요, 그죠? 컴피티션. 우리 뭐지? 오늘 하는 거? 썸머 쇼케이스. 아 이거다. 썸머 쇼 워크샵. 사람이 좀 많은데 워크샵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해요. 제 친구 민지입니다. 워킹 댄서. 네 맞아요. 어머머.
분위기긴 하지만 정말 많이 있는 행사예요. RF잼이라고 네. 원래 이제 싱가포르에서 하는 행사인데 우리 이제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했다고 들었는데 브레이킹 퀴즈 정말 많고 그리고 워크샵 퍼포먼스까지 그러니까 매출 퍼포먼스가 아우르는 엄청난 진짜 전세계 지구촌의 축제라고 아직 익히 들어가거든요. 이게 해변 파티로 좀 유명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그 싱가포르에 해변 파티를 많이 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시국 때문에 네. 싱가포르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네. 이번에 베트남에서 열었다고 아니 우리도 들었습니다. 전남에 해변 좋은 데 많잖아요. 무안 뭐 이런 데 모셔가지고 네, 거기를 한번 불러야겠어요. 힙합 워크샵, 힙합 댄스 워크샵이었어요.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워크샵 듣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기대돼요. 완전 처음 뵈는 거 같아요. 영상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마치 연예인 본 느낌. 해외분들은 만나기 힘드니까 아무래도 서로 알고는 있지만 그쵸. 지켜보고 있지만 영상으로만 많이 보고 해가지고 춤 배우는 것 뿐만 아니고 이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기회여가지고 힘들까 봐 지금 굉장히 겁이 나거든요. 나 마음을 제일 앞에 서고 싶지만 뒤에 있고 싶기도 해. 아, 왜 이렇게 잘해? 어머, 너무 잘하세요. 웬일이야? 저기 선이. 프레쉬님? 네. 앞자리. 프레쉬님. 당당하게. 야. 야. 아니, 앞자리 어울려요. 그리고 표정이 지금 바뀌셨어. 방금이랑. 재밌어요. 이건 뭐죠? 여기는 이제 해변 그 애프터 파티라고. 와~ 너무 재밌겠다. 진짜. 저렇게 모여서 그냥 춤추고 완전 자유로운 분위기. 즉석에서 그냥 네. 서로서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기 놀러 가신 분들은 웬 횡재예요 지금. 아니 저분들은 춤을 구경을 덤으로 하는 거잖아요. To understand each others, you know, because sometimes a choreography is very separate. Breaking is very separate. Open style, you know, popping, locking, quacking, all separate. So you know, I want to bring everybody together to look at each other and learn from each other and connecting with each other and make more opportunity for each other. You know, and everybody have a different style, but everybody has the same thing. They love what they do. They are passionate, they love movement, they love music, and they love culture. So everybody just need to look at each other, what they're doing, and just understand and make more connections. 이게 매매라고 일본 와킹 댄서예요. 뭐 난리 난리 났어, 난리 났어. 기본적으로 땅이 잘 안 붙어있네요. 날라다녀요. 날라다녀. 몸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몸 풀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아니고. 사람 진짜 많이 왔네. 이번에 1200명 넘게 참가를 해서. 참가자만. 네네. 와, 정말 많네. 오, 배틀 시작합니다. 오픈스타일 세븐트 스노. 그냥 막 추는 건가요? 네. 그 여러 장르들이 모여서 즉흥적으로 음악 틀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겠다. 네. 오, 너무 재밌겠다. 브라더 빈. 너무 잘해. 난리 났어. 윤지. 윤지 씨. 이제 이 오픈 스타일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들이 나와가지고 근데 거기에 너무 잘 맞춰서 센스 있게 풀어내는 게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예요. 어머. 와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분위기랑 또 전혀 달라요. 너무 멋있죠. 네. 아까 나오실 때 살살 쳤군요. 우와. 이거 뭐죠? 이거 로봇 팝핑, 팝핑. 팝핑이요. 아, 팝핑 죄송해요. 로봇 춤이라고 해서. 와. 야, 대박이다. 어머, 아이들도. 네. 근데 너무 잘해요. 10대들이 모여서 하는데 몸이 가장 유연할 때잖아요. 네, 맞아요. 네. 에너지도 넘치고. 너무 귀여워. 함께 즐기는 분위기 너무 좋네요. 이거는 그 비보이 4대4 배틀이라고 팀이 만들어 팀으로 같이 배틀을 하는. 이것도 그 호흡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스키. 승격을 거스르시네. 아니, 이분 우주에서 왔나요? 근데 정말 핫한 댄서예요, 스키는. 진짜 다시 봐도. 아니, 왜 땅에서 안 살아? 저는 저희도 너무 신기해요. 이건 또 뭐예요? 이건 저지쇼. 저지쇼? 그 심사위원들이 우리 이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쇼를 쇼케이스를 한 번씩 보여주세요. 와우, 립제이님도 계세요? 네. 어떻게 보면 보여주면서 좀 팬서비스 같은 느낌도 좀 있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댄서들의 연예인. 아, 멋지다. 이부키라고 일본 댄서인데 세계적인 댄서거든요. 팀 꾸려서 이렇게 쇼케이스로 다 같이. 와. 오, 칼각, 칼각. 이게 왁킹입니다. 와, 너무 멋있다. 예. 아니, 이게 약간 대회 같지가 않고 그냥 축제 같아요. 맞아요. 그걸 많이 원하셨어요, 주최자 쪽에서. 반대요. 어머, 세상에. 어머. 손이 너무 예쁘신데요? 했어요. 그래도 너무 멋있으셨어. 잘 싸웠다. 잘 싸웠다. 55개국인데. Nobody cares if win or lose. If they lose, sometimes they happy because they can go chilling with their friends. So it's a very different event. It's not a competition. 맞아. 너무 멋있어. 영상 보고 나서 보니까 더 멋지십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배틀이 아니라서 축제 같은 느낌이었고. 아, 맞아요. 보니까 배틀도 장르가 뭐 1대1도 있고 3대3도 맞아요. 있고 진짜 다양하네요. 아니, 그나저나 약간 너무 넘사벽이라 배울 수 있을까 싶은데 여기 아유, 하실 수 있어요. 다 심각해요. 죄송한데 여기 그냥 붙어있는 팔다리인데 이런 사람도 락킹 좀 배울 수 있나요? 네, 락킹 한번 배워보시겠어요? 아, 너무 좋아. 진짜로? 아, 기본 동작. 이렇게 손 힘 빡 주시고 빡? 어깨 위로 이렇게 딱 올려주세요. 이렇게요? 네. 손을 이렇게 펼친다고 생각하셔서 옆으로. 네. 그리고 가지고 오시고. 아, 또 끊는다. 정희, 죄송한데 여기 병원 가자. 아니, 관절이 너무 많이 늦었어요. 오십견이 있으셔가지고 죄송해서 막 아이고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고 머리 위로 한번 이렇게 손 돌려줄게요. 돌려주고 네, 목 뒤로 이렇게 목 뒤로 돌아오시고 내려주세요. 아. 네, 한번 내볼게요. 한번 더. 맞아요. 어, 되네 이거.
두 분 즉흥 그래. 배틀 어때? 가능할까요? 두 분 즉흥 배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즉흥 음악 주나요? 한번 봐주세요. 누가 이겼는지. 3, 2, 1! 역시! 아니 스승님을 잘 만나서 그래. 스승님을 잘 만났네. 되는구나. 되네요, 라키. 아, 재밌어요. 아, 재밌네요. 아니 아까 보니까 마르드님도 출전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혹시 좀 진출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 예선을 치르지 않고 여기 한국 예선을 해서 이제, 네, 해서 우승을 해서 거기로 이제 배틀 게스트로 참여를 하게 되어서 우선은 멋있다. 너무 멋있다. 그럼 제가 그런 사람 이긴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겼다고. 또 우리 빅골 댄서스 분들은 배틀 라인업을 이렇게 매년 기획하시잖아요. 이렇게 큰 대회 보고 오셔서 더 느끼고 좀 배울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너무 큰 축제 느낌이었어가지고. 근데 또 배틀이랑 워크샵뿐만 아니라 파티에서도 이제 막 네. 춤을 췄잖아요. 해변에서. 네. 그게 너무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였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 많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네, 쉽진 않아요. 그거 이제 라인업도 더 많은 발전이 될 수 있게 광주에서뿐만 아니고 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행사로 될 수 있게 좀 많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